안녕하세요.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하공주입니다. 오늘 복숭아 전지를 마치고 잠깐 밭에서 돼지감자를 캤는데요. 자색 돼지감자가 나오더라고요. 마침 제철이기도 하고 또 아삭한 식감이 생각나 자색 돼지감자로 저염식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똥단지 돼지감자죠. 지금 자색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. 깨끗하게 세척을 했지만 사이사이를 솔로 깨끗이 세척을 해주시고요. 흙이나 또 이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일단 세척을 해줍니다. 이 똥단지 돼지감자는요, 일반 감자의 약 75배에 해당하는 수용성 식이섬유 일종인 이눌린이 많이 들어있어요. 이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다른 식재료에 비해 식후 혈당은 적게 올리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초석잠 장아찌 아시죠? 초석잠 장아찌에 견줄만한 장아찌가 있다면 바로 이 아삭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돼지감자가 아닐까 싶네요. 길쭉한 것부터 울퉁불퉁한 것까지 모양뿐만 아니라 크기와 무게가 모두 제각각으로 똥단지라는 별명이 붙였다고 합니다. 이 돼지감자를 오늘 얇게 썰어서 오늘은 장아찌를 담아 볼게요. 네, 돼지감자를 다 썰었습니다. 네, 굵기는 이 정도 굵기로 다 썰어 주었고요. 다시 한번 돼지감자를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물기를 빼주겠습니다. 작은 돼지감자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썰어 놓은 돼지감자와 함께 장아찌를 담아 보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흔히 장아찌 하면 짜서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? 적정량의 염분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늘 담그는 장아찌는 저염 장아찌로 짜지 않아서 걱정 말고 드셔도 좋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척을 했는데요. 물기를 완전히 다 제거한 다음에 장아찌를 담을 거고요. 물기를 빼주는 동안 야채와 간장 절임물을 만들어야죠. 대파하고 고추를 넣게 되면 또 칼칼한 맛도 있어요. 물기가 다 제거가 돼야 돼요. 또 하나씩 딱 넣게끔 썰어주시고요. 청양고추도 이 정도 크기로. 대파하고 청양고추를 다 썰었습니다. 요즘 풋마늘 굉장히 많이 나와요. 풋마늘 있으면은 풋마늘 넣으셔도 되겠습니다. 네, 이제 돼지감자 장아찌에 들어갈 재료 소개하겠습니다. 손질한 돼지감자 1.3kg, 돼지감자 소스로는 물 2컵, 진간장 2컵, 설탕 1컵, 매실청 1컵, 소주 1컵, 식초 1컵, 맛술 1컵, 대추 서너 개 준비해주세요. 이 돼지감자는요,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에 정말 드시면 좋은데요. 돼지감자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. 네, 지금 절임물이 아주 끓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네, 돼지감자가 물기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. 이 돼지감자는요, 면역력에 좋은 음식으로요, 특히 또 비타민C와 칼륨, 철 등의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요. 일반 또 감자와는 다르게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또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제격이랍니다. 이제 통에 담아주겠습니다. 중간에 썰어놓은 대파 사이사이 좀 넣어주시고요. 또 청양고추도
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. 가끔 장아찌 만들 때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. 미림과 맛술 중 어느 것을 넣을까요?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죠. 미림과 맛술의 차이는 알코올 도수 차이랍니다. 미림과 맛술은 둘다 쌀로 만들어져 단맛이 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알코올 도수는 미림이 14%, 맛술은 약1% 정도 도수로 미림은 음식에 풍미를 더해줄 때 주로 사용해서 오랜 시간 졸여서 요리하는 데 적합하고요. 또 맛술은 주로 요리 시 잡내음 비린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더하고자 할때 사용을 한답니다. 이제 장아찌 물을 부어주겠습니다. 장아찌 물은요, 뜨거울 때 부어주는 것이 좋아요. 뜨거운 상태에서 부어주면 장아찌 재료들이 잘 피클링 되고 또 풍부한 맛이 살아납니다. 마지막으로 장아찌 위에 접시를 올려놓으면 발효 과정이 더 빠르고 맛있게 간이 골고루 배인답니다. 네. 지금 숨도 죽었고 국물이 이만큼 올라왔죠? 하루 지났는데 예쁜 색으로 잘 배었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나는데요. 지금 먹어도 좋지만 더 오래 두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자색 돼지 감자로 저염 장아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